TV. 자, 여러분들은 NWL 패망전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매치, 첫 번째 경기에서는 네. 에콰일에서 CC 선수가 네, 승리를 가져가면서 1-0 앞서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매치, 노지혁 선수, 루시퍼 선수는 터틀락을 선택을 했어요. 자, 터틀락 바로 가네요. 터틀락으로 가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노지혁 선수 뭔가 진짜 노지혁이 아니었어. 야, 심플레포까지 따라 기어들어올 필요 없잖아. 진짜 근데 이게 원래 이런 어떤 쇼의 묘미예요. 네. 관객 난입 같은 거. 네. 이게 뭐하는 쟤는 진짜 대단한 놈이다. 쟤라고 하지 마세요. 쟤들 꽤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홀리건 같은 진짜. 근데 그런 어떤 홀리건들은 팬심들이 있잖아요. 얘네는 팬심이 아니라 그냥 더러워. 근데 저는 오히려 좀 낮게 평가해 방금 테러범을. 왜냐면 기왕 테러했으면 옷까지 다 빨개 벗고 뛰어다녔어야 되는데 진지하게 경기 시작해서 어떻게 할 뻔했어. 그래, 착한 애지. 물론 이제 노지혁 선수가 바로 카톡이나 전화를 했을 거예요. 이거 저 아닌데? 이렇게 했을 텐데 그래도 기왕이면, 만약에 제가 테러를 해본 적 없지만 만약에 제가 테러범이었다면 최소한 크립트까지는 짓지 않았을까. 알타 크립트 이후에 지구라서 올리면서 기본적인 사이콜 빌드를 구사하지 않았을까. 좀 착한 애였네. 착하다기보다는 그 사이코 빌드조차 모르는 거야. 아예. 저 제가 볼 땐 저 지금 언서먼 유 단축키도 몰라요. 그냥 그 화면 클릭해보고 이거다 이거. 클릭해갖고. 예. 워크를 해본 적도 없는. 뭐 하나 했네. 바로 에콜라이트가 이제 골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렉이 있나 살짝 걱정했단 말이에요. 진짜. 짭슈퍼가 등장했네요. 아니, 어느 정도 짭슈퍼의 인기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 짭슈퍼의 짭슈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근데 사칭을 한다고 했을 때, 문이 있으면, 네. 뭐, 문점 하고, 그 문점을 사칭하는 또, 뭐, 문, 뭐, 마이너스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짭슈퍼만 사칭해요. 그러니까, 한 4명이 들어오면 테러범이 다 짭슈퍼랑 아이디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퉁이랑 똑같은 게 아니라 짭슈퍼 점이랑 아이디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이제 상황까지 온 거죠. 연예인보다 팬이 더 유명해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도 우러러 보는 테러범? 약간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보면 축구 경기에서 카메라를 앵글을 안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앵글을 우리가 계속 잡아주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 이 지경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아, 진짜. 참, 진짜. 할 말이 없네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런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이분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제 고소를 해야겠다 라고 네. 했을 때 이분이 그런 것들을 들었나 봐요. 방송에서. 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자제해야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달 동안 자숙식 기간을 갔더니 그 한 달 동안 쌓인 그거 있죠. 그걸 막 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번엔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터틀락으로 가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불안하네요. 아니, 잠깐만, 근데 이게 터틀락이고 터틀락이 옆자리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밸런스가, 그 스타팅 밸런스가 심한 맵인데 네. 자리가 비슷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나왔어요. 네, 다행이네요. 똑같이 정말 나왔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네. 혹시나 옆자리가 나올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 정도면은 뭐
글로벌 인증. 사실 글로벌이라고 하기 좀 민망한 게 우리가 이제 해외 대회 같은 거 큰 대회 할 때도 예전에 WCA 예선 같은 거 할 때잖아요. 네. 저를 못 들어가게. 아. 운영진이 그래갖고 왜 제가 못 들어가요 그랬더니 이미 TV 인들아 짝퉁이 가서 깽판을 친 거야. 아. 이미 그래서 그 관련된 아이디는 다 배난시키는 거예요. 걔가 그때 그 걔 니커가 그걸 했었거든요. 방장을. 네. 벌써 그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글로벌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글로벌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것을 해외에서 좋아해줄 때 약간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글로 튀어나가는 거야. 특파원 같은 느낌. 막 중국의 대회도 가고 우리나라 관종이 유럽 대회도 가고 예전에 가레나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도 따라오고. 아, 진짜 대단하네요. 아유. 저는 정말 놀랬던 게 가끔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할 때 카메라에 V를 그리는 거 있잖아요. 네. 방송을 안 할 때도 테러를. 방송을 안 할 때도 테러하고 실제로 제가 저번에 뭐 이렇게 호스컵 3차 시즌 이런 거 할 때 보니까 분명히 그 지금 카피디 형이 하고 있는 그 방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걔네한테 뭐 방제라던가 네. 이런 게 전혀 누설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들어와서 깝싸고 있어요. 방제도 그래가지고 카피디 형이 막 이상하게 섞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막 깐죽깐죽거리고 있고 그게 방송하면 안 나가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한다는 게 더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방송하면 나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네. 저기 보죠. 대단하네요. 오죽하면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선수 중에 프락시가 있다. 그게 아니면 이게 말이 안 된다. 혹은 선수이거나. 그러니까 로라의 선수일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거든요. 뚜껑 까봐야지 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또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네. 언데드와 나일전에서는 네. 이것도 지금 잠깐 타이밍 좀 기다리는 거는 아니 저게 빌드상 그렇게 빌드상 저게 오에콜 빌드인데 원래 오에콜 빌드는 안 기다려도 되는데 네. 정찰용 에콜 뽑으면 저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빌드상 멈춘 거고 지금 이 빌드가 언데드라는 종족의 가장 약한 이유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똑같이 크리트를 짓고 했는데 알탈 늦게 지을 수 있는 유일한 종족. 모든 종족은 시작하자마자 중립이 아닌 이상 알탈 딱 던져놓고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이 빌드를 홀업하면서 구를 데리고 나와서 사냥을 하려면 무조건 알타를 늦게 지어야 되거든요. 언데드가 그게 이제 유일한 단점이 있는 종족이죠. 그렇다고 언데드가 처음부터 사냥을 안 할 그러니까 다른 종족은 처음부터 무조건 전 종족이 알타 빨리 지어도 사냥할 수 있어요. 네. 언데드는 그렇게 못해요. 굴 두 마리를 데리고 나갈 수가 없거든요. 대나가 에콜라이트에서 잡혔어요. 네. 자 이거예요 이거. 그래도 노지혁 선수가 이 빌드를 선택했던 이유는 마치 어제 우파제처럼 2렙을 주되 그 이후에는 자기가 우선권 쥐고 흔들겠다 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세컨 나가시 그리고 서드 리치까지 어떤 그런 수순을 깔끔하게 좀 밟아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어제 우파제 경기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네. 구를 소비하는 타이밍을 잡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 자연스럽게 맞아요. 인구수를 줄여가면서 상대 유닛하고 바꿔치기를 해주고 후원 네. 테크로 넘어가는 뭔가 이런 그 흐름 자체를 본인이 가져가면서 원하는 어떤 그림을 그려나갔는데 이게 참 대단하다고 느꼈었는데 그렇죠. 사실 그게 많은 우리나라 언데드 유저들이 실패를 하면서 과정을 약간 빼버렸거든요. 아 이거 안 되나? 나일 유저들이 마치 최근에 과거일이 안 통하는 것처럼 나일 유저들이 어떤 컨트롤이 상향평준화가 돼서 안 먹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언데드 유저들이 많이 접었었는데 어제 우파제 선수의 경기를 보니까 그런 거 없어요. 네. 견제가 좋으면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도 일단은 2렙직으로 간 거예요. 2렙직으로 나쁜 선택 아닙니다. 자기가 발을 상대한테 등을 보였을 때 상대가 사냥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자기가 2렙을 찍을 동안 날템프가 할 게 없이 따라왔잖아요. 네. 이러면 지금 언데드가 원하는 대로 잡고 저 무조건 나 언데드가 먹어야 돼. 저거 거북이 짠 거 무조건 내가 먹어야 됩니다. 2렙에 됐어요. 골 찍혔습니다. 자 이러면은 어쨌든 네, 할만하죠. 네 데모넌트도 2렙 데스나이트도 2렙 이거 갖췄어요. 오른 위에 코일. 아 좋아요. 더스티 점 풀렸어요. 오른쪽. 오 테포도 있어. 꼼꼼하네요. 와 네, 꼼꼼해요. 네. 테포가 있었네요. 와.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자 어쨌든 지금은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2레벨도 찍었고 상대 2레벨인 상황에서 데스나이트가 2레벨도 찍었고요. 만화번. 야. 텔포까지 샀다는 얘기는 진짜 꼼꼼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사실 텔포라는 게 뭐
단순하게 150원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존이 있어도 보존을 날리고 테이프로 합류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소비형 아이템이 아니라 후반에도 쓸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어쨌든 M신공을 통해서 네. 문해를 소비하게 한 것도 분명히 작은 이득이라면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가장 결정적인 게 앞선 모든 경기들을 보면은 2랩 중반 혹은 3랩 근처일 때 대나가 2랩을 찍었는데 똑같이 2랩이에요. 거기다가 네. 저희가 항상 얘기하고 지금 나이를 붙들어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아무것도 안 하면은 사실 언데드가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런 마인드로 해야 됩니다. 언데드가. 자, 바로 다이렉트로 블랙스타들 올라가고요. 거기다 이제 우리가 어제도 이제 우파제 경기 때 많이 얘기했던 리마인드 우파제 경기 때 많이 얘기했던 다음날 아침 직전에 들어가 찍히거든요. 그 타이밍에 자연스럽게 빠져서 사냥하면서 오브리치를 기다리는 그 수순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잠깐 좀 늦게 뺐다가 드라한테 막 슬로우 포징 걸리고 유닛 끊기기 시작하면 또 그 타이밍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재미를 보되 해 뜨는 시간을 보고 있어야 돼요. 눈으로. 이제는 이 워크래프트3가 워낙 오래된 게임이고 선수들도 이 맵에서 터틀락에서 수만 판 수십만 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초싸움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수십만 판은 이제 말이 안 되는 숫자고. 아, 그런가요? 네. 네. 대충 계산해도 하루에 15판씩 터틀락을 해야 되니까. 네. 아무튼 뭐 수만 판을 했을 네. 거예요. 네. 수십만 판은 아닌가요? 수만 판도 지금 계산기 좀 계산기 좀 두들겨 봐야겠는데 이거. 제가 그거 확신할 수 있어요. 노지우 선수가 수십만 번 정도 코일을 던졌을 것 같아요. 코일을. 자 이제 빈드가 나오고 어쨌든 지금 보면 붙들고 있다라는 거 이건 언데드 입장에서 그림이 나쁘진 않다. 네. 좋아요. 데스라이트 피갈리만 잘하면 나가시 빼야죠. 나가시 미리 빼야죠. 아 그렇죠. 아 노지우 좋아요. 다음에 자기가 뭐가 타겟팅 될 줄 알고 있었어요. 자 거기다가 해가 네. 떴습니다. 이제 드라이어드가 그렇죠. 구랑기 정도 내주고 빠지면은 뭐 괜찮아요. 이 정도면 데모너트 느리게 살짝 만들어주고요. 그렇죠. 아 좋아요. 이건 블랙 완성돼 있고요. 리치 찍혔고요. 리치가 나오는 이 1분여 시간 동안 언데드가 뭐 하나 사냥하면서 기다리기만 한다면 리치를 모두 깨졌어요. 자 이거는 노지혁 선수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는 CC 선수의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도 분명히 반 존재하지만 노지혁이 압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리치가 오브 끼고 나오기 직전까지 1분여 시간 동안 그냥 짜잘한데 사냥하면서 오브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CC의 방향이 CC가 지금 뭘 아 CC도 흔들리기 시작해요. 우왕좌왕해요. 상대가 어디에 있는지 찾고 있어요. 자 지금도 사실은 데스나이트 체력이 많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만 네. 나오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가 있고요. CC가 방금 언데드 본진 근처를 배회했던 이유는 언데드가 혹시나 오브리치가 나오기 직전에 상점같이 큰 지역을 사냥을 할까봐 네. 거기 배우공격 가려고 지금 갔던 건데 언데드가 오가 워리어를 잡고 있으니까 그냥 쓸데없는 동선을 낭비하고 온 거예요. 자 오브든 리치가 완벽합니다. 상점 잡고 상점 잡고 지금 그 가겐토 시터 지역 센터 아무거나 한 군데 두 중에 한 군데 잡고 가면 가장 완벽한 언나 타이밍이 나와요. 이러면은 이제 우파지 선수는 이제 그 뒤 어떤 코스인 푸엄까지 준비를 했잖아요. 이거 푸엄 준비 안 해도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는 정말 날카로운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레벨업 되고요. 핀드 총환이 되고 힐링 스코를 하나 네. 놔놓고 자 이게 아까 워가 터진 게 사실은 그 CC 입장에서 뼈 아픈 게 네. 워가 이 스타트 가게토 스타트 지역에 사냥하는 게 만만치 않거든. 굉장히 공격이 세기 때문에 네.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리쥬가 나오면 가게토 스타트 지역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리쥬곰이 나오기 전까지 여기 잡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CC가 허송세월을 낭비한 거예요. 리쥬곰이 나올 때까지 이 사냥을 못하니까 내가 할 게 없으니까 나의 언데드 본진 앞에 한번 기웃거려 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워가 터진 게 굉장히 뼈아픈 CC 입장에서 뼈아픈 실수가 된 거고 아 근데 언데드가 좀 아쉽네요. 분명히 저 안만한 지역은 무조건 줄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의 가겐트언 시터트 지역을 잡고 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언데드가 어떤 그런 수술을 하나를 놓치고 왔어요 지금. 여기 가겐트언 시터트 무조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앞마당이 됐던 뭐 그 옆에 근처가 됐던 하나를 잡고 딱 오면 예술이었는데 혹시 본진에 뭐 시크릿 벨리나 세크션 픽 같은 게 올라갔나요? 준비 안 하죠. 예, 노제욱은 좀 색깔이 다르거든요. 네. 여기서 오히려 이러면은 갑자기 나엘이 지금 언데를 붙들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언데드가 뒤로 빠지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 휴나전에 보면은 휴먼이 모지컬 타임 잡잖아요. 멀티하고. 네. 그때 보면
캐슬을 가면 생츄도 있고 서드도 있는데 캐슬 안 가는 이유가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거든요. 자, 디스트로이어. 네. 노제욱도 푸엄을 준비 안 하는 이유가 이 타이밍에 좀 더 힘을 주기 위해서인데 데몬터 확실히 이 싸움 자체는 분명히 나이테프가 하기 어렵습니다. 타겟팅 잡았어요. 드라 잡았어요. 데몬터 아 지금 디스테몬터! 자, 그렇죠. 데몬 전사 순식간을 이 나가시, 리치, 데스나이트 이 세 영웅의 폭발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레벨업. 쇼부를 칠 것인가 아니면 나머지 세 군데의 가겐터 시스터트를 싹 잡을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언데드가 지금 본진의 어떤 다음 티어인 푸엄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쇼부를 치는 게 맞거든요. 어차피 지금 상대의 힘이 많이 빠졌어요. 곰 두 마리 찍을 자원을 고스란히 데모한테 날려먹은 겁니다. 자, 여기서 사실 포함을 올라가면서 해주면 지금 방금 그렇죠 이 굴을 소비한 게 예. 의미가 사실 생기는 거거든. 스토리가 생기는 건데 그리고 사실 우리가 포함이 비싸다는 편견 있잖아요. 근데 포함 준비는 비싸진 않거든요. 자, 됐어요. 준비 위험합니다. 예, 근데 잘 낚였어요. 피가 딱 잡기 애매한 피예요. 데모한테 보존 쓴다고 가정 와 이거죠. 나가시 위치 리치의 포크라이트닝. 왜 계속 이런 끔살이 나오냐면 바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안 그려져서 만화본 이 스킬이 안 찍혔기 때문이에요. 만화본 이 스킬이 아니니까 계속 3영웅의 만화가 건재하니까 계속 스킬이 날라오는 겁니다. 또 곰 두 마리 가격 날렸어요. 만화 네. 없습니다. 데몬 만화 없어요. 자, 언데드 아직까지 뭐 푸엄이나 이런 여타 이런 것들을 준비하진 않고 있나요? 힐스 한 장 준비하나요? 아, 근데 대단한 게 데몬이 두 번 죽었는데도 어떻게 나엘이 이렇게 계속 비벼지죠 싸움이? 자, 비트 스크롤 이거는 세 번 잡았어요. 이거는 이제 경험치 면에서도 아, 리치 이거 무적부신 살 수 있나요? 포탈. 아니 근데 CC도 대단합니다. 데몬을 세 번 샀는데 게임을 계속, 비벼요. 계속 싸워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네. 만약 어버미네이션 나옵니다. 아, 루시퍼 근데 추가적인 어떤 유닛이 사실 합류된 것도 빠르지 않았고 그렇다고 그게 푸엄이 사실 어버미네이션 한기보다 푸엄 준비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재미를 많이 봤는데도 언데드가 왠지 쇼부를 못 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지. 아! 지금 영웅들의 자, 이거 잠깐만 텔포로 날라오지 않나요? 언데드 이거 빼야죠. 오버 없어요. 리치 오브. 아니 이 게임이 포탈 없어요. 아니 아무리 이거 지금 핀드 두 기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기? 한 기 잡히네요. 디나이? 실패. 아니 이 게임이 왜 나일이 자 분명히 그 우파제 선수가 네. 이러면서 프로스트웜 테크를 타는 이유가 사실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여기서 이제 프로스트웜이 한계가 만약 찍혀 있어서 이렇게 네. 왔다 갔다 옥신각신하다 프로스트웜이 딱 합류가 됐을 때 어버미네이션보다 훨씬 더 위력적이란 말이죠. 그렇죠. 아니 센터 지역 저는 가겐토 시터틀 세 군데 남은 세 군데를 두 군데인가요? 이거를 나엘이 잡을 거란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이 게임에서. 아 이거 어떻게 나엘이 먹나 이 게임이. 데몬이 세 번 죽었습니다. 대형의 포션이 나왔고 문제는 뭐냐면 데스나이트가 잡았을 때 바나스틀링 만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나이테프 근데 어쨌든 뒤 잡혔어요. 못 봤나요 지금 울트라비전. 나엘은 울트라비전 개발돼 있고 언데드는 울트라비전이 없어서 모르고 있죠. 옆에 있는 거 몰라요 언데드는. 자, 오히려 옆구리 진영을 무너뜨리나요? 진영이 무너졌어요. 진영이 무너지고 시작함. 자, 그래도 은근히 어브네이션 위치가 좋습니다. 자, 곰부터 빨리, 곰부터 잡자. 아, 어버이 두 기? 어, 글쎄요. 어망이 잡히고, 자, 이러면서 갑자기 데모노트를 노립니다. 보정, 아, 대형의 그래, 보전. 아, 이래서 가겐터 스타트릴 지역이 중요했던 건데. 드라, 죽나요? 드라 살았어요. 자, 트라이어드가 이제 없어집니다. 이러면 와, 핀드 한 기 남았습니다. 데몬 미리 빼는 중 액션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CC는
순간적 데몬 노릴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데몬 헌터 전사! 노재혁 선수 끝까지 나가시치 나가시치 나가시 포탈 없을 건데요. 나가시 잡히면 곰도 잡히죠. 그렇죠. 프로스테로 들어갔어요. 마나 찼어요. 한 번 더 쏠 수 있나요? 이러면 경험치 너무 많은 이득 봅니다. 아, 좀 노재혁 입장에선 좀 제발 좀 지지 쳐라 좀. 그렇죠. 아, 데몬 네 번 잡았습니다 지금. 리지모네이션 드로우 매직. 최소한 둘 중에 하나 영웅 사야 돼요. 데몬을 사오고 나가시치는 없이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CC 입장에서는 노재혁 선수 밖에서 그냥 문해를 하나씩 하나씩, 그렇죠, 이렇게만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네. 빈드 어보미네이션 옵시던 스태츄 계속해서 찍어서 충원시키면 되고요. 아, 노재우 입장에서는 진짜 피곤하겠네.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게임이 쉽게 안 끝난다는 게. 좋아요 좋아요. 보존 써줄 영웅 없고요. 문에 말랐고요. 다음날 아침입니다. 네. 자, 승기 잡았어요. 레벨업 4레벨입니다. 자, 포션을 사먹는다고 하더라도 네, 어려워요. 데몬 헌터 전사 지지. 자, 터틀락에서 노재혁 선수 나이테이프를 잡는 법에 대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초반에 잘 붙들어두고 있었고 3레벨 찍기 전에, 데모나 3레벨 찍기 전에 나도 2레벨 쫓아가면서 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완벽했는데 다음 F1 테크를 탔으면 딱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 아마 노재혁 선수 입장에서 그런 생각 할 거예요. 아까 제가 휴나전 예를 든 것처럼 네. 모지컬 때 진짜 막 초싸움이니 뭐니 하면서 막 몰려가는데 캐슬을 누르고 못할 팀이 샤드업을 준비한다? 약간 선수 입장에서 어불성설이 말이 안 되거든요. 노재혁 입장에서도 내가 그 타이밍에 힘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 티어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항상 이 관전자 좀 3인칭적으로 전지적으로 딱 이렇게 멀리 보면은 무조건 푸엄테크를 준비하는 게 그 타이밍에 힘을 약간 덜 주더라도, 핀드 한기 옵시 한기를 덜 찍더라도 충분히 더 그게 뒤가 있다 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자, 일단 어쨌든 푸엄보다는 어부미네이션을 더 빨리 충원하면서 네? 뭐 우파제 선수 얘기를 계속합니다. 우파제 선수는 푸엄을 먼저 찍고 나중에 어부미네이션 하면서 조합의 완성을 시키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푸엄 컨트롤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실제로 노재혁 선수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노재혁 선수도 사실 푸엄을 안 써본 유닛은 아니지만 최근에 나일전에 사실 네, 최종적인 트리로 푸엄을 간 적이 드물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게임에서 푸엄이 나왔는데 푸엄이 초반 점사에 그냥 죽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푸엄 컨트롤이 익숙치 않은데 내가 더 잘하는 헌에 자신 있는 그냥 어보미네이션과 디스트로이어를 더 추가를 해서 옵시던을 더 추가를 해서 네. 이렇게 싸우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였고 어쨌든 CC도 대단한 게 데몬 헌트가 그렇게 잡혔는데 이거를 계속 들이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데몬이 잡혔을 때 그 게임을 역전할 수 있는 거? 네. 어떤 게임이나 가능하죠. 네. 불마 잡히고 되나 죽어도 그 게임 역전 뭐 그런 거 가능해요. 근데 죽는 직후에는 그 종족은 힘이 빠지니까 빼야 되는데 네. 사면 붙고 네. 특히나 우리가 평타 기반의 영웅들은 사자마자 그 영웅의 어떤 장점이 그대로 살아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거는 평타 기반만 있을 때 얘기고 불마 같은 경우의 얘기고 데몬처럼 만화번이 중요한 언대전 같은 경우에는 사자마자 데몬의 역할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계속 비빈다는 게 사실 보면서도 좀 믿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1경기만 놓고 봤을 때 확실히 이제 특히나 요즘 얘기하는 게 루시퍼 노재혁 선수가 대나일전에 좀 약간 슬럼프다. 자신감이 많이 빠져있다라고 해서 1경기 또 허망하게 좀 내주기도 했었고 네. 걱정을 했었는데 터틀락에서 잡아내면서 1대1 추격을 합니다. 이제 쫓아갔어요. 자, 뭐 다음 테크 준비 하나 안 하나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이기는 게 중요해요. 우선은. 그럼 이기면 돼요. 자, 세 번째 잠시 쉬었다가 저희는 세 번째 경기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NWL 패망전설 함께하고 계십니다.